길이가 3m 64cm인 철사가 있습니다. 13번을 잘라서 같은 철사를 여러 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13으로 나누는 게 맞겠죠. 그래서 13 나누기 한 것은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왜 여기 답이 비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계산을 해서 한번 확인해 줄게요. 364 나누기 13. 28cm씩 나누면 되겠죠. 여기 왜 14이라고 써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답은 28이니까 네, 28cm씩 나누면 돼요. 3m 64를 364cm로 생각하고 13으로 나눠서 아참 13번 잘라가지고 28cm씩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열넷은 뭔지 내가 오히려 이런 게좀 궁금한데, 요 영상을 듣게 되면 이게 왜 이렇게 적혀 있는지 꼭좀 알려주세요. 오히려 내가 질문하고 싶네요. 계산을 다잘 했는데, 그래서 28, 28cm라고 적으면 되는데, 여기 14는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14가 나왔죠? 자, 364 나누기 13. 13개의 조각으로 나누고 싶으면 13으로 나누는 거고요. 364 나누기 10개의 조각으로 나누고 싶으면 10으로 나누면 되는 거고요. 네, 2개의 조각으로 나누고 싶으면 2로 나누면 되는 겁니다. 이게 원리야. 이게 문제를 읽고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그냥 이렇게 하면 돼. 10조각이면 10개, 2조각이면 2. 13의 조각이면 13인 거야. 길이가 320인 철사를 똑같이 잘라서 구부려서 가로가 세로보다 4cm 짧은 직사각형 모양 4개를 만들고 싶다 그랬어요. 아, 요런 직사각형을 한 개도 아니고 4개를 만들고 싶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네, 가로의 길이가 세로보다 4가 더 짧아요. 그러니까 가로가 X면 세로가 X 더하기 4가 되겠죠. 자, 그림이 잘 맞진 않는다. 하지만 뭐 이렇게 한번 일단 가볼게요. 그러면 철사를 이만큼씩 사용을 한 거죠? 철사를 이만큼씩 사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컨셉은 바로 둘레라는 개념이겠죠? 그래서 x 더하기 x 더하기 x 더하기 4 더하기 x 더하기 4. 하나의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4x 플러스 8입니다. 그게 몇 개예요? 4개 있죠, 4개. 그래서 4x 더하기 8이 4개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16x 32가 되는 거죠. 전부 둘레 전체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도 적어 놓을까요? 그래서 둘레 전체는 이렇게 돼요. 그러면 16x 플러스 32가 얼마여야 되겠어요? 320cm여야 하겠죠. 이걸 전부 다 cm라고 생각했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16x는 320, 32 곱하기 9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 2가 되니까 x는 18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보여준 이러한 방정식 계산법은 수업 시간에 자주 보여줬던 건데, 저게 뭐 하는 거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네, 일단은 두시고, 그냥 30이 넘겨서 계산 찬찬히 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이게 무엇이었을까? 궁금한 경우엔 꼭 질문을 따로 부탁해. 한번더 수업을 할게.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식을 만들겠다고 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나는 X를 사용하지 않겠다. 아니면 하나만 좀 이렇게 집중해서 문제를 풀겠다 그러면 먼저 320 나누기 4를 했겠지. 그러면 하나의 둘레의 길이는 82였을 거야. 그래서 요거 4개 이렇게 더한 것은 82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야. 되게 잘한 거죠. 그래서 x는 4, 1은 4, 4, 8에 32라고 얘기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풀 수도 있겠고, 전체 둘레를 생각해서 이렇게 오렌지처럼 풀 수도 있어요.
아니면 x와 x 더하기 4 말고 여기를 x라고 놓고 이쪽을 x 빼기 4로 놓는 사람도 있겠지. 여기서부터는 다 자기 취향인 거야. 그럼 x 더하기 x 더하기 x 빼기 4 더하기 x 빼기 4는 4x 마이너스 8이고요. 그게 80이니까 4x가 88이고 x는 22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어떻게 풀던 자기 취향대로 풀면 됩니다. 왜 x가 다 달라요, 선생님? x가 다르니까요. 여기 x는 가로의 길이고 여기 x는 세로의 길이니까 내가 x를 누구라고 했는지 정도는 잘 기억했다가 헷갈리지 않는 능력은 있어야 되겠어. 나는 x를 가로라고 했고요. 이 핑크 박스에서는 x를 세로로 한 거죠. x를 그렇게 아무렇게나 해도 됩니까? 네,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할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좋겠고, 이제 직사각형 모양 한 개의 넓이를 구할 차례. 자, 블루 박스에서는 가로가 18, 세로가 22일 테니까 18 곱하기 22 해주면 되겠어요. 18 곱하기 22 해서 396이 나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가 20이면 여기가 18이겠죠? 그래서 여기도 18 곱하기 22를 하니까 396이 나오는 거죠. 뭘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번에는 영수 하루에 몇 시간은 잠을 자고 나머지의 8분의 1. 자, 하루에 몇 시간은 잠을 잤어요. 근데 잠을 몇 시간 잤는지 나도 모르겠어. 이게 나머지죠. 지금 영수에게 8분의 1은 공부를 했다. 그럼 8개로 자른 것 중에서 요 하나는 공부를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요거는 공부했어요. 나머지 이제 남은 게 이만큼이죠? 이번에는 얘가 남았는데 이 나머지의 7분의 2. 다행히도 나머지가 딱 7개 남았죠, 그죠? 일부러 우리를 배려해 주신 것 같아. 그래서 나머지의 7분의 2는 TV를 보거나 컴퓨터를 했는데 그게 몇 시간? 4시간 어치래요. 이게 4시간이라는 거야. 뭐야? 그럼 이게 2시간씩인 거잖아, 한 칸에. 아, 그렇구나. 그럼 공부는 2시간 했겠네. 이건 뭐 X를 쓰지 않아도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잠을 잔 시간은 얼마입니까? 그랬는데요. 오케이. 그러면 이게 잠을 자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었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었던 시간은 2, 8에 10, 16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루라 그랬잖아. 하루는 24시간인데. 그러면 16시간을 빼면 잠을 잔거 아닐까요? 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8시간 잠을 잤구나라고 볼수 있어요. 어때? 되게 간단하지? 한번더 해볼게. 하루가 있는데 잠을 잤대요. 근데 난 그거 얼마나 잠을 잤는지 잘 모르죠. 그래서 그냥 대충 이렇게, 아, 여기 잠을 잤구나. 잠을 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즈즈즈. 그러면 이게 나머지인데, 그 나머지의 8분의 1은 하고, 이렇게 잘라서, 8개 중에 하나는 공부를 했어. 이렇게 말한 거고요. 이제 그 나머지, 여기가 나머지죠. 그 나머지가 7개였다. 아, 너무 잘 맞아. 7분의 1을 말하는 게 너무 쉬워. 그 중에 2개를 두 칸을 써서 내 TV도 보고 컴퓨터도 했지요. 근데 그 7분의 2인 4시간 그랬으니까 그 7분의 2가 4시간이었다. 그럼 한 칸에 2시간이었겠구나. 그럼 이거 다 2시간짜리일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시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복습을 해 볼게요. 다음 거. 자, 율기는 처음 가게에서 가진 돈의 3분의 1을 쓰고 그랬어요. 가지고 있는 돈이 있었어. 근데 세개 중에서 하나는 썼어요. 3분의 1은 쓰고. 두 번째 가게에서 남은 돈에. 그럼 남아있는 게이 사람이라는 거 알겠죠? 그죠?
요 사람이 남아있는 돈이고 그것의 3분의 1을 또 썼어요. 자, 이걸 세 칸으로 나눠서 이만큼을 써버렸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 가게에서도 남은 돈에, 자, 이게 이제 남은 돈이죠? 이만큼이? 이만큼이 남아있는 돈인데, 그것의 3분의 1을 써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얘기는 되게 간단하죠? 그러면 여기 이 동그라미를 그린 직사각형으로 다 나눠 볼게요. 동그라미를 그린 직사각형으로 나눠 볼게요. 아마 공평하게 잘 나눠질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가장 마지막에 남은 거잖아요. 여기가 6칸이 남았는데 그게 240원이란 말이야. 6칸에 240원이 남은 거야. 그럼 한 칸에 40원이었겠죠? 그럼 전체가 몇 칸이에요? 3, 6, 18. 전체 18칸이잖아요. 그래서 240 곱하기 3을 해주면 720원을 그러면 가지고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요즘 뭐 40원짜리가 있나요? 네. 그냥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는 40원 가지고 할수 있는 게, 선생님은 생각나는 게 없네요.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네. 예슬이는 가지고 있던 돈의 3분의 1보다 400원 많은 돈을 저축하였습니다. 가지고 있던 돈의 3분의 1이면 이만큼이죠? 네. 그거보다도 400원이 많은 돈을 저축을 했습니다. 뭐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선행을 좀 해서 x를 쓸수 있다면 이한 칸을 x라고 하고 저축한 돈은 x 더하기 400이다라는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뭐 전체를 x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한 칸을 3분의 1 x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선생님은 분수를 좀 피하고 싶어서 처음부터 분수 나오는 걸 피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 나머지 여기가 나머지죠 이제. 나머지의 4분의 1, 나머지는 x가 두 개네요. 나머지의 4분의 1보다도 500원이 많은 돈으로 공책을 샀습니다. 이건 공책을 산 것이고요. 이건 저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책을 사고 난 나머지. 아,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읽기를 잘못했네요. 요거 X는 그대로 둘게요. 3분의 1보다 400원이 많은 돈을 저축했다. X보다도 400원이 많은 돈을 저축했으니까 이게 남아있던 거였단 말이야. X 뺏고 400원을 더 빼서 저축을 해갔다고요. 그러니까 남은 돈은 EX-401 거예요. 이게 원래 X를 내가 빼놓으면 EX가 남은 건데 거기 400원을 더 가져가서 저축을 했을 테니까 남은 돈은 EX-400입니다. 알겠어요? 이게 남은 돈이고요. 자, 이제 남은 돈의 4분의 1보다도 500원이 많은 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4분의 1을 가져갔죠? 그러면 4분의 3이 남았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것에서 500원을 더 뺏겼죠? 이 사람이 500원을 더 가져가서 저축을 했으니까. 이건 공책을 산 돈이고요. 이게 이제는 남은 돈일 겁니다. 공책을 사고 난 나머지에라고 했죠? 공책을 사고 난 나머지에 5분의 4보다도 200원이 적은 돈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5분의 4를 뭘 했으니까 5분의 1이 남았겠죠? 공간이 좀 부족하니까 약간 옆으로 빼고 요거 5분의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원 빼갔으니까, 200원은 더 빠졌다 그랬으니까, 우린 200원이 사실은 더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저축한 돈, 공책 산 돈, 그리고 이게 뭐냐? 연필 샀다. 연필 산 돈. 최종 이게 다시 남은 돈이죠. 예슬이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돈은 이걸 계산하면 금방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방정식을 쓴다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에요. 가끔 상황이 이렇게 더 복잡하게 보일 수는 있어요. 물론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잖아. 차근차근 계산하면은 쉽게 풀죠. 200을 뺐으니까 요걸 제치면 요건 1200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5분의 1을 곱해낸 거니까 5를 곱하면 얘가 사라질 것이고 이런 식으로 x를 찾아서 점점점 좁혀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방정식을 푸는 것이 어렵다면 그거는 수업 시간에 나랑 한번더 만나서 방정식 풀이 얘기를 해볼게. 우리 뭐이 비슷한 거는 많이 풀어봤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 더 간단한 방법이 없느냐? 그럼 뭐 그게 어떻게 다 이렇게 뭐지? 그 자동차 예약하면 내 앞에 탁 와서 서가지고 그 차를 딱 타고 어디 가면 되고 이런 우버 같은 게 아니란 말이야.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지금 1,000원이 남았죠. 하고 거꾸로 생각하는 게 교과서에서는 가장 많이 추천이 돼요. 나에게 지금 1,000원이 있다. 근데 나머지 5분의 4보다 200원이 적은 돈이다. 200원이 적은 돈이니까 원래는 200원이 더 많은 1,200원이 있었어야 한다. 거꾸로 천천히 생각해 나가 볼게요. 그 이것은 나머지의 5분의 4이다. 이게 5분의 4란 말이야. 그러면 나머지의 5분의 4란 말이야. 그럼 전체 나머지는 얼마였겠어요? 이게 5분의 4면. 1200에다가 4분의 5를 곱하면 정상적인 나머지가 1500이었다는 거를 알수 있죠. 초등학생들은 이렇게 많이 풀어요. 이게, 이제, 공책을 산 나머지 돈이었는데요. 공책을 산 나머지 돈이었는데, 근데 500원 더 많은 돈으로 공책을 샀다 그랬으니까, 원래는 1000원을, 그리고 4분의 1이었다 그랬으니까, 1000원 곱하기 4를 해주면, 4000원이죠? 그래서 아까 파랑색 나머지 돈은 4000원이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4000원이 400원 더 많은 돈이니까, 여기에 3600원이 원래 돈이었을 거고, 이 돈은 3분의 1이니까, 예, 3600에 3을 곱하면 원래 돈인 1800이 나올 겁니다. 초등학생 때는 이렇게 좀 많이 풀죠. 좀 괜찮니? 이것도 어려워요. 네, 그렇다면은 수학이 어렵다기보단, 뭐 선생님 지금 더하기 빼기 뭐 이러고 곱하기 조금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이 읽기를 힘들어하는 것일 수 있어요. 요거는 쉽게 안 됩니다. 읽고 이해하기는 차츰차츰 더 많이 자주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뭐 하루에 8시간씩 해라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매일 조금씩만 하면 됩니다. 밥 먹을 때마다 한 5분씩 보고요. 뭐 그렇게 하루 두세 번씩만. 보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한 걸 한번 찬찬히 들어봐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날 아하가 올 때가 있을 겁니다. 너무 많이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매일 조금씩 하는 겁니다. 이번에 그러는 동안 2번으로 넘어가 보자. 노란 구슬 한 개의 무게는 파란 구슬 한 개의 무게보다 1.5g 가볍다. 알겠어요. 내가 노란 구슬 한 개의 무게는 파란 구슬보다 가볍다. 그래서 가볍다. 그러니까 파란 게 무겁단 얘기잖아요. 그러면 노란 건 가벼운 거야. 그러니까 노란 거에다가 1.5를 더하기 하면 파란 게 되는 거죠. 응? 그리고 같은 노란 구슬 2개와 파란 구슬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무게는 81g입니다. 그랬어요. 뭐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네, 노란 구슬 한 개와 파란 구슬 한 개의 무게는 얼마입니까? 그랬거든. 조금 더 시각적으로 보면은 파란 구슬은 노란 거 더하기 1.5와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파란 부분을
노란 거 더하기 1.5로 대신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때? 괜찮은 생각 아니니? 그게 81이 나온다? 그럼 숫자 1.5끼리 먼저 더하기를 해봐. 그럼 어떻게 돼? 1.5 곱하기 6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9가 되잖아요. 9. 예, 저 파란색은 다 더하면 9가 되겠고, 노란색은 몇개 남아요? 한번 세어보면 금방 눈치챌 수 있죠? 네, 파란색은 9가 되는 거고, 이게 81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럼 노란색이 이게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죠. 그래서 81에서 9를 빼면 8개의 노란색이 72개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뭐 하나당 9일 거 아니에요, 하나에. 이렇게 생각해서 노란색이 9예요. 노란색이 9면 파란색은 10.5가 되겠지? 이렇게 이미지로 수학을 풀수 있는데, 지금은 내가 이렇게 이제 보고 이해하라고 그림을 그려줬지만, 이 정도 그림은요, 마음속으로 충분히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산도 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 한번 노력해봐. 만약에 그게 아니고 조금 뭐랄까 더 간편하게 표현할 수 없느냐? 그렇지. 그래서 사람들이 X라는 문자를 쓰는 거야. 아니면 네모라고 그리던가. 그래서 파란색은 X 더하기 1.5야 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노란색을 X라고 하고 파랑을 X 더하기 1.5로 하는 거야. 그래서 노란색이 두개 있었고 X 더하기 1.5가 6개 있으면 81이 됩니다. 중학생 풀이법을 만약에 좀 빌린다면 이런 표현이 가능한 거죠. 시작이 여기서부터 갑자기 시작이 돼요. X는 뭐야? 노랑의 무게. 이렇게 적어주면 얼마나 간편해요. 한 줄에 그냥 이 많은 게다 끝났어요. 벌써. 벌써 여기 온 거야. 얘는. 오, 빠르다. 그래서 2X, 6X, 9 플러스 9는 81이다 해서 8X가 72고요. X가 9이다. 엄청 깔끔하죠? 이렇게 중학생 풀이 방식, 즉 방정식 표현은 굉장히 뭐랄까 효율적으로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돼요. 근데 원래 이런 풀이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오랫동안 수학을 하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풀면서 더 좋은 표현 없을까 연구한 결과예요. 그래서 어떤 초등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그냥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제 수학을 좀 타고난 사람들이고요. 대부분 우리는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데 연습을 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계속 이걸 쓰고 있죠. 하지만 하여튼 이런 마인드였다는 것을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역사도 체험해 보는 게 전혀 나쁘지 않아요. 되게 아이디어 좋죠? 기발해요. 자, 100원짜리 동전을 가로와 세로에 각각 5열씩 늘어 놓아 그림과 같이 속이 빈 정사각형 모양이 되게 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두 줄씩, 두 줄씩, 두 줄씩, 두 줄씩 만들고 속이 텅 비었어. Empty. 속이 텅 비었어. 이런 식으로 뭔가 물건을 배열한 것 같아요. 가장 바깥쪽 동전의 개수가 21개, 여기 이 자리가 21개 있다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이렇게 4개를 21개라고 했나? 하고 말이 안 되는데 봤더니, 바깥쪽 한쪽에 21개가 있다. 그러니까 이쪽 하나에만 21개가 있다. 이런 얘기였네요. 아하, 여기 가장 바깥쪽에 21개가 있었어요. 그럼 가장 바깥쪽에 21개가 있는데 이쪽 끝에 두 개는 겹치잖아요. 얘랑 얘랑 겹치는 부분이잖아. 여기도 겹치는 부분이 있죠. 그럼 여기가 21개. 예, 여기도 21개이고요. 그러면 이 안쪽은 몇 개? 19개 있는 거죠. 이 안쪽 19개 있는데 그 다음에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사람이 19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19개.
또 이쪽으로도 19개가 됩니다. 그래서 안쪽에 들어있는 이 사각형의 동그라미의 개수는 19개라는 것을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19개예요. 그러면 또 여기 겹치잖아요. 요 사람이 여기는 요 핑크가 겹치는 거죠. 그거 빼고 이 가운데에는 몇개 있어요? 17개가 있는 거죠. 그 안에는 또 17개가 있어요. 이렇게 21개가 겉으로 둘러싸고 있고, 그 다음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19개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둘러싸고 있는 사람은 17개가 둘러싸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럼 이 안에는 15개가 있겠죠? 그리고 그 안에 최종 5겹으로 되어 있다 했으니까 13개짜리가 들어있겠죠. 오케이? 그러면 가장 바깥쪽에 있는 동전을 세는 방법은, 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요. 쌤이 이렇게 센다 그랬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이면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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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이렇게 센다 그랬지. 2 곱하기 4. 마찬가지야. 21개가 있으면 하나 빼고 20 곱하기 4. 19개가 있으면 18 곱하기 4. 17개가 있으면 16 곱하기 4. 15개가 있으면 14 곱하기 4를 해서 더하기 해주면 된단 말이야. 근데 모두 4가 곱해져 있으니 20, 18, 16, 14를 한 다음에 4를 뺀 나중에 곱해도 상관은 없어요.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자유롭게 쓸수 있어요. 지금 알려준 방식들을 잘 기억해 주고요. 272개의 바둑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전이 하나에 100원인가요? 그러면 27200, 27200원어치 동전을 써서 이렇게 보이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안에는 텅 비어 있어요. 그 다음 2번으로 넘어가서 정사각형의 모양의 우표가 여러 장 있습니다. 우표를 빈틈없이 늘어놓아 정사각형을 만들고 나니, 우표를 빈틈없이 늘어놓았다? 뭐, 약간 이런 기분이겠죠? 빈틈없이 우표를 이렇게 늘어놓았어요. 물론 이제 몇 장이나 이렇게 했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사각형을 만들었다. 얘기해 주셨죠? 그렇게 정사각형을 만들었는데, 56장이 남아도라. 그래서 세로를, 가로를 각각 한 변씩 늘렸다 그랬어. 여기 한줄더 늘리고요. 이쪽으로 한줄더 늘리고, 이쪽으로 한 줄을 더 늘렸어요. 가로, 세로 한 줄을 늘렸기 때문에 여기는 텅빈 곳이 아닐까, 요한 칸은. 그렇게 읽었습니다. 요런 부분은 쌤이 상상하고 읽는 거예요. 읽기가 좀잘 돼야 되고요. 그랬더니 5장이 남았어요. 예. 원래 56장이 남았는데 이 행동을 하고 나니까 5장이 남더라라는 걸 알게 되었죠. 아, 5장이 남았어요. 그럼 몇 장을 썼죠, 내가? 5장이 남았다는 건 49장, 49장을 써서 여기랑 여기를 채웠다. 이런 뜻이죠?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지? 여기 개수가 만약에 똑같으면, 개수가 똑같으면, 이건 짝수잖아요, 더하면. 근데 49는 홀수거든. 근데 난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잘안 가. 자, 또 상상해야 돼. 도대체 이 사람이 뭘 했길래 이런 말을 할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 49가 아니라 51로 일단 정정하고요. 아마도 여기 텅빈게 아닌가 봐. 이게 텅 빈지 말아야지만 여기가 홀수가 남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 그래서 내 처음에 했던 생각을 조금 수정할게요. 아, 근데 나 같으면 이렇게 말안할 텐데, 그러면. 가로와 세로를 한 변씩
늘렸더니 여기 텅 비지 않고 만약에 이쪽까지 꽉꽉 채웠다고 상상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꽉 채워서 가로, 세로가 이렇게 늘어나도록 했다라는 상상으로 마음을 좀 가져가 볼게요. 그러면 이쪽 라인에 있는 것들의 개수는 여기보단 하나 더 많겠죠. 그죠? 하나가 더 많을 겁니다. 그러면 51장을 썼다는 게 이해가 좀 가요. 자, 그래서 무엇 더하기 한개더 많은 거 얘네 다 더하면 51장이 된다. 물론 X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네모를 쓰면 됩니다. 그 네모가 뭘까인 거죠? 당연히 두 개가 50 아니에요. 그럼 하나에 25겠죠. 그래서 아, 25개씩 이렇게 늘렸구나. 그러니까 요한 줄에 25개인 거야. 여기 25개. 여기도 25개, 여기도 25개겠죠? 그죠? 그럼 요 우표가 25 곱하기 25개였던 거 아니에요. 원래 요 안에 있는 게. 그리고 여기 합쳐가지고 51장이었고, 5장이 남아 돌았으니까 5를 더하면은 이게 바로 우표 전체의 개수가 되는 것이죠. 이 문제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식 자체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데, 이런 식을 세우기까지 뭘 해야 되느냐? 상상을 해야 돼요. 아직은 이런 걸 읽고 생각하는 힘이 좀 부족할 경우에는 이 문제는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 생각하는 힘 때문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계산 뭐가 어려워요? 그냥 덧셈 조금 해주고 곱셈 조금 해주는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계산 막히는 게 아닙니다. 알겠어요? 수학이 어렵다 그러면은 다 계산이 어려운 건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선 읽고 생각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이런 걸 얘기한 거였구나라는 걸 이걸 읽고 느끼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연습을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는 하얀 백지 위에 다시 여러분들이 읽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오케이? 네. 자, 그것을 잘 기억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몇 개의 작은 정사각형 타일을 빈틈없이 늘어놓아 큰 정사각형을 만들었어. 위에랑 뭐 거의 똑같죠? 우표나 타일이나. 그래서 이런 식의 지금 전개가 좀 계속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42개의 타일이 남아서 가로와 세로를 각각 한 변씩 늘리려고 했다 그랬어요. 여기도 쭉한줄 늘리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한줄 이렇게 늘리는 거죠. 여기를 비워놓지 않고 이렇게 된게 아니라, 아, 비워놓은 다음에 이렇게 된게 아니라, 이렇게 꽉 채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읽고 이것저것 다 아까 해봤었죠? 여기 비워놓고 생각하니까 계산이 안 맞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었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계산이 잘 맞았죠. 그래서 이 교재를 만든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이렇게 말하는 그런 타입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내 앞에 있었으면 물어봤을 텐데 지금 글만 있어가지고 물어보기가 어려워서 혼자 읽고 상상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이 제일 수학이 좀 피곤한 부분입니다. 어떤 글을 쓸때 나와 잘 맞는 사람이 글을 쓰면 나는 어려움 없이 이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문제를 만나는 운도 좀 필요합니다. 안 그럼 이렇게 골치 아프게 생각해야 되니까. 이거 나랑 잘안 맞는 글을 쓴 사람, 아니면 좀 애매하게 글이 써져 있을 때 계산을 보면서 뭐가 어떤 생각이 맞는지 맞춰봐야 되는 이런 피곤한 일이 있을 수는 있죠. 큰 정사각형을 만들고 나니 42개의 타일이 남아서 가로와 세로를 한 변씩 늘렸다고 했는데 11개가 부족했어요. 42개로 11개가 부족했으니까 이 사람 얘기는 그거죠. 그럼 53개가 있었으면 충분했을 거야 란 말이죠. 이쪽에 X개, 이쪽에 X보다 하나 더 많죠, 여기가. 그럼 그두 개를 더한 것이 53개였을 거야. 그럼 X는 2, 2는 4, 2, 62, 26개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고요. 여기가 26개니까 이 안에 있는 정사각형 타일의 개수는
26 곱하기 26이죠. 그리고 42개의 타일이 남아 돌았다 그랬으니까 전체는 26 곱하기 26 더하기 42가 됩니다. 718개의 타일이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조금 힘든 문제들을 저와 함께 푸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리뷰를 이렇게 해보시면서 오늘 뭐 문제풀이의 핵심 뭐냐면 읽고 이해하기 그리고 사고방식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 갔는지 읽고 어떤 상상을 했는지 우리가 실제로 필드에 나가면요 읽자마자 똑바른 상상을 짠 한다? 이런 거 없어요. 엉뚱한 상상도 해보게 됩니다. 응? 이게 아닌가? 이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주변의 증거를 모아서 아 이게 되는구나 라는 걸로 점차 다가가는 거예요. 이런 연습도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연습도 우리한테 필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더욱 좋겠고요. 그럼 좀 덜 답답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실패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해 나가고 있는 중인 거지. 원래 그럴 때는 머리도 복잡하고 힘들고 기분도 좀 우울해지고 그래요. 당연히 누구나 겪고 지나가는 겁니다. 네, 그럴 때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마시고 자, 조금만 더 힘을 내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그럼 여기까지 할게.